안녕하세요, 난쟁 여러분 반갑습니다. 윤쟁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저한테 물어보셨던 것 중에 정말 많은 요청을 받았던 제품 바로 요거! 먼지 청소하는 요 두 개 요거에 대해서 이때까지 제가 영상에 나오면 눈쟁이님 도대체 그거 뭐예요? 그거 어디서 산 거예요? 막 이렇게 해서 댓글로만 달아드렸었는데 근데 오늘은 이 제품들에 대해서 그냥 설명을 하러 나온 게 아니라 이 제품들을 바꾸려고 제가 제품 하나를 더 샀습니다. 바로 요 오폴라라는 요거 AF 매시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 제품이 AF 매시라고 되어 있는데 이 제품이 뭐 오폴라라고 하는 그 제품도 막 붙어 있고 여러 가지 제품이 막 붙어 있습니다. 이게 중국에서 나와서 막 라벨을 여러 개를 파나 봐요. 여튼 이 제품의 신형 제품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제품을 제가 기존에 사용하던 이 두 제품하고 비교를 해서 과연 뭐가 좋아졌는지 그리고 진짜 좋아진 게 맞는 건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이 제품 언박싱부터 해보도록 할게요. 각종 뭐 설명서, 충전할 수 있는 케이블, 마이크로 USB네요. 케이블이랑 바꿀 수 있는 뭐라고 해야 되죠? 먼지 같은 거 털어서 흡입할 수 있는 그랑 이 기본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노즐 두 개가 합쳐져 있는 동그란 건데 앞에 털 달려있는 노즐 그리고 본체가 이렇게 들어있고요. 일단 기존에 사용했던 이 제품 같은 경우는 흡입은 불가능합니다. 부는 것만 가능하고 그래서 제가 약간 이 제품이랑 혼용을 해서 사용을 했었어요. 이 제품 같은 경우는 흡입도 해서 사용을 할 수 있고 여기 이제 꽂으면 배출 불어내는 걸로도 사용할 수 있고 두 가지 용도로 사용할 수 있었거든요. 그 대신 이 제품은 파워가 좀 많이 약합니다. 그래서 이 제품을 사용을 했던 거고요. 그랬었는데 이 제품 같은 경우는 두 가지 청소기 겸용으로 흡입과 분은 두 가지 용도로 다 사용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요거 구형 같은 경우는 이게 생각보다 가방 같은 데 넣어두면 분실이 잘 되거든요. 근데 이번 제품은 일체형으로 눕혔다가 세웠다 눕혔다 세웠다 할 수 있는 걸로 바뀌었네요. 완전 업그레이드죠. 그리고 무게를 재봐야겠죠. 일단 요 통이랑 합하면 296g 그리고 요 제품이 400g 100g 더 늘었습니다. 그리고 이 제품이 342g 두 개 다 합쳐진 제품이라서 뭐 이 정도 무게 증가 정도야 뭐 크게 큰 상관 아닙니다. 근데 그립이 좀 다르네요. 이쪽 제품 같은 경우가 조금 더 뚱실합니다. 그래서 그립을 이렇게 핸드 그립으로 잡았을 때 좀 손에 꽉 차는 느낌? 근데 이 제품 같은 경우는 그립감이 조져요. 그리고 좀 아쉬운 게 이 제품은 이게 버튼식이거든요? 권총식 버튼인데 신제품 같은 경우는 버튼이 여기 달려있네요. 한 번 누르면 작동, 그 다음은 세게, 그 다음 꺼지게 뭐 이런 식으로 되네요. 이거는 누르고 있을 때 세게 빼면 작동 안 하고 그리고 요거 앞쪽 부분을 보시면 돌릴 수가 있어요. 이렇게 모드를 두 가지 모드를 동시에 사용하는 게 아니라 이 모드를 바꿈에 따라서 이쪽으로 나오는 그 출력이 달라지네요. 그러니까 부는 모드일 때는 여기로 바람이 세게 나오고 땡기는 모드일 때는 여기로 바람이 세게 당겨져요. 기본적으로 파워를 측정을 해보죠. 파워 측정에는 이것도 들어갔어요. 가장 궁금해하실 거 아니에요. 이 캔 스프레이. 과연 이게 이거에 비해서 힘 차이가 어느 정도 나는지. 압 측정은 이걸로 해볼게요. 저울 가지고 제가 뭐 다른 풍속 측정하는 그런 기기가 있는 게 아니라서 저울로 바람 압력이 가도 여기에 압이 표시가 될 거기 때문에 정확한 측정은 아니라도 대략적인 차이를 가늠해 볼 수는 있겠죠. 일단 구형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26에서 27g 정도 나오고 이게 거리가 제일 가까웠을 때랑 어느 정도 떨어졌을 때랑 비슷비슷합니다. 대략 26에서 27g 정도로 나옵니다. 그리고 이걸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근데 이게 원래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뒤쪽에 꽂이는 그것도 있는데 제가 그건 안 꽂아서 사용 중이거든요. 그걸 사용했을 때 이 파워가 좀 달라지려나? 애초에 스펙상으로도 힘 자체가 굉장히 약한 제품이긴 합니다. 그리고 노즐 자체가 얘는 굉장히 좁은 제품이지만 이 친구는 노즐 자체가 좀 넓은 그런 거라서 좀 힘이 퍼져서 나가기 때문에 더 압 자체가 낮을 거예요. 여튼 이걸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네, 이건 보시면 알겠지만
7g! 최대 7g 수준인데 거리가 조금만 멀어져도 힘 자체가 굉장히 많이 감소하죠. 제가 실제로 사용했을 때도 부는 힘 자체도 그렇게 세지 못하고 흡입력 자체도 솔직히 그렇게 좋은 제품은 아니었습니다. 그나마 둘 다 가능했기 때문에 사용을 했던 제품이에요. 그러면 이제 신형! 일단 이거는 부는 모드로 오! 일단은 약한 모드가 16에서 17g 정도 나오고 센 모드가 39g에서 최대한 40g 정도 나오네요. 이거를 빼고 한번 해볼까? 혹시 모르니까 한번 빼고 해볼게요. 위쪽에 있는 이걸 빼고 하니까 흡입이 더 좋아져서 그런가 한 1에서 2g 정도 힘이 더 세집니다. 불 때는 빼고 사용하는 게 좋겠네요. 그러면 이제 가장 궁금해할 먼지 제거제 힘을 테스트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지 제거제 같은 경우는 쇠핑!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흔들어서 쓰면 안 됩니다. 제가 예전에 잘 모을 때 막 흔들어 쓰고 그랬었는데 흔들어 쓰면 액체가 나와요. 그리고 눕혀서 해도 액체가 나와요. 근데 측정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눕혀서 해야겠죠? 바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처음 최고 풀파워가 한 80 정도까지 나왔는데 솔직히 뭐 5초도 지속이 안 되기 때문에 그 뒤에 어느 정도 지속된 거는 한 50g, 40에서 50g 사이 정도 나오고 이게 한 10초 정도밖에 사용을 안 했는데도 급격하게 파워가 30m로 감소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먼지 스프레이 같은 경우는 보통 여러 개 가지고 다니면서 사용을 하는데 그 이유가 이것 때문이에요. 이게 잠깐만 사용을 해도 힘 자체가 굉장히 많이 감소가 돼요. 그래가지고 어느 정도 다시 캔이 온도가 올라가기 전까지는 힘을 약하게 사용할 수밖에 없어서 여러 개를 가지고 다니면서 좀 번갈아가면서 사용을 했었죠. 그러니까 지금 힘 자체가 생각보다 캔 스프레이가 힘이 안 세다. 알죠? 생각보다 얘가 힘이 많이 세다. 이거 40g 정도를 꾸준히 뽑아주니까. 근데 이게 스펙상으로는 이 최도 파워로 풀 충전 시 15분 정도 사용을 할 수 있다고 해요. 그리고 스펙상으로는 송풍력이 52g 이상이라고 나와있는데 이게 이걸로 측정이 된 건지 아니면 뭐 다른 식으로 측정이 된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적혀 있어요.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캔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이런 식으로 지금 이런 식으로 사용할 때 빼고 혹시나 뭐 이런 식으로 사용한다든지 지금 보이죠? 이런 식으로 사용한다든지 아니면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하면 액체가 나오기 때문에 컴퓨터 부품에 굉장히 안 좋은 영향을 줄 수가 있어요. 흔들어서 사용을 해도 정면으로 뿌리면 액체 같은 게 나갈 수가 있다는 거죠. 하지만 저희 집에 컴프레서가 있죠. 지금 굉장히 소리가 시끄러울 텐데 저건 이제 일정 이상 돌아가면 약해집니다. 지금 이런 컴프레서 같은 경우는 이제 컴퓨터 청소하기에 이것도 좀 적합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어찌 보면 왜냐면 이거 같은 경우도 혹시나 관리를 잘못하면 여기서 이제 액체가 나올 수 있습니다. 관리를 해서 이제 물 같은 거를 빼주고 해야 되는데 저는 자주 사용을 안 해서 그런지 물이 나오지는 않더라고요. 여튼간에 이거 같은 경우가 이제 이동식이 아니고 고정적으로 사용했을 때 컴퓨터 청소할 때 좀 사용하기 가장 무난하죠. 앞 같은 경우도 조절을 해서 사용할 수 있고 근데 이 제품의 단점 같은 경우는 사용을 안 할 때도 기본적으로 압을 채우기 전까지는 저 모터 도는 소리가 굉장히 시끄럽다는 거. 하지만 파워 제가 지금 세팅해둔 파워가 어느 정도 나오는지 한번 보세요. 엄청 셀 텐데 이거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대략 최대 120g 정도 나왔죠. 이게 제가 지금 설정을 7바 로 세팅해두고 사용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힘이 굉장히 셉니다. 뭐 실제로 컴퓨터 청소 부품 같은데 청소하실 때는 이렇게 높은 압력을 쓰는 건 안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일단 저런 컴프레서 같은 경우는 여러분이 원하는 굉장히 높은 압력까지도 사용이 가능하다는 거. 하지만 저희는 지금 뭐다? 휴대용 가방 안에도 넣어 다닐 수 있는 휴대용 제품에 대해서 리뷰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대략적인 비교만 알려드린 거고 그래서 스펙을 보면 부형하고 신형하고 제품이 비슷해요. 배터리 자체도 6000mAh로 동일하고요. 충전 같은 경우도 5V 2A 요 제품들 같은 경우도 요것도 그렇고 대부분의 이제 미리라든지 그런 제품들이 5V 2A 충전밖에 지원을 안 하더라고요. 9V 2A 충전을 지원하는 청소기들도 있는데 근데 제가 그런 미리 청소기를 몇 개를 샀었어요. 샤오미
샤오미 G1 프로인가? 와인병 같이 생긴 거 있거든요. 근데 아까 말했듯이 전 두 가지 목적을 다 사용해야 돼요. 부는 거, 빨아들이는 거. 근데 그 제품 같은 경우는 미니 청소기로 나왔기 때문에 빨아들이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이즈 자체가 굉장히 커가지고 이게 들고 다니기가 좀 많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제품은 아예 여기서도 들고 안 나왔습니다. 여튼 그래서 이 두 제품 같은 경우는 충전이 5V 2A, 배터리가 6000mAh라서 충전 속도 자체는 3시간 정도... 3시간 정도면 전부 다 충전이 된다고 해요. 그리고 모터 회전 속도 같은 경우는 이 제품이 최대 4만 RPM이고 이 제품이 6만 RPM. 그리고 뭐 출력 같은 것들도 뭐 나와 있긴 한데 솔직히 그런 스펙이 뭐가 중요합니까? 실제 사용했을 때 힘이 어느 정도 나오고 각가지 편의성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중요하겠죠. 여튼 그래서 아까 전에 제가 이걸 말을 했지만 이 모드를 빨아들이는 모드를 해놓은 상태에서 바람을 한번 불어볼게요. 파워가 어느 정도 나오는지. 보시면 빨아들이는 모드에서도 바람이 좀 나오긴 하는데 최대 4g 정도 수준으로 실제로는 뭐 사용하기 힘들 수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유의해야 될 거는 빨아들이는 모드를 했을 때 여기서도 바람이 나오기 때문에 혹시나 먼지 같은 게 막 날아가지 않게 사용을 하면 되는 거겠죠. 이제 흡입력은 소금을 가지고 왔어요. 꽃소금 이렇게 좀 뿌려놓고 흡입력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이렇게 꽂으면 바로 빨아들이는 걸 사용을 할 수가 있죠. 오이 쟤! 잠깐만요. 이게 밑으로 바람이 나오다 보니까 날아가네. 뭐 이 제품 같은 경우도 보시면 사용은 할 수가 있는데 생각보다 잘 안 빨아들여져요. 먼지 같은 경우가 그냥 이렇게 흩뿌려져 있는 게 아니고 보통 이렇게 필터 같은 게 있는데 딱 붙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사용이 거의 그냥 이 앞에 있는 먼지솔로 그냥 털어내면서 그걸 살짝 빨아들이는 느낌. 근데도 이 앞부분에 좀 모여가지고 잘 안 빨아들여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사용은 가능하지만 좀 불편한 그런 친구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어떨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친구도 똑같이 이게 있으니까 요거 넣어가지고 약한 모드 그리고 센 모드 두 개 다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이 친구도 약한 모드에서는 막 그렇게 힘이 썩 좋지는 못하네요. 센 모드 일단 이 친구 같은 경우도 뭐 남긴 하는데 이거는 제가 빡세게 안 해서 그런 것 같고 실제 빨아들였을 때 힘 자체가 확실히 다르다는 게 느껴져요. 그냥 빨았을 때 쟤는 좀 많이 슥슥해야 겨우겨우 빨리는 느낌이라면 이 친구는 그냥 힝 하면 바로 빨리는 느낌. 그리고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장점이 이제 내부에 어느 정도 찼는지 이게 보인다는 거죠. 근데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안 보이죠. 먼지통이 얼마나 찼는지 알 수가 없어요. 먼지통을 그냥 이렇게 해서 벗겨봐야 대충 어느 정도 찼는지 파악이 가능하죠. 그래서 먼지통을 내부 볼 수 없다는 단점이 있죠, 이 제품 같은 경우는. 근데 이 제품은 볼 수 있기 때문에 언제 먼지통을 비워야 될지 바로 알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제가 흡입력에 관해서 이야기를 했지만 이 제품이 스펙상으로 2K파 이 제품 최대 흡입력이 8K파 그러니까 흡입력의 수치만으로는 4배 차이가 난다고 볼 수 있죠. 8K파 정도면 샤오미 무선 청소기 같은 경우가 최대 흡입력이 12K파 그리고 신형 같은 경우가 16.8K파 그러니까 이거에 비해서는 걔들이 훨씬 더 강력하긴 하지만 그 친구들은 사이즈 자체가 굉장히 크다는 거. 일단 이 친구 아마존에서 구매했을 때 배송비까지 하면 거의 $60 이상 정도 줬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한 7만원? 환율로 따지면 7만원 넘어가는 가격이죠. 근데 이 친구는 제가 국내에서 직구 대행하는 업체에서 구매를 했는데 6.9만원에 팔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존에서 얘 산 거보다 더 싼 가격에 팔고 있죠. 근데 아마존에서 이 제품 똑같이 파는 거 맞는데 가격이 $100입니다 국내에서 직구 대행으로 하시는 게 훨씬 더 저렴하게 구매를 하실 수 있겠죠. 일단 이 제품 같은 경우도 파워가 세긴 하지만 캔스프레이에 비해서는 막 그렇게 세다는 느낌은 아니었어가지고 조금 아쉬운 그런 느낌이긴 했지만 그래도 휴대성 자체가 굉장히 좋아가지고 제가 이때까지 자주 사용했던 제품인데 이 제품 같은 경우는 거의 캔스프레이급 파워가 나오면서도 이 제품하고 비슷하게
청소기 기능까지 추가가 됐기 때문에 훨씬 더 유용하게 사용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전원 방식 자체가 트리거 방식이 아니고 버튼식으로 바뀌어가지고 그 부분은 조금 적응이 필요할 수도 있겠다는 거. 하지만 그걸 제외하고는 나머지 부분에서는 거의 압도적인 장점밖에 없는 제품이 되겠죠. 한 가지 더 아쉬운 게 있네. 좀 더 개선이 될 거였으면 이 충전 포트가 지금 보시면 밑에 마이크로 USB로 돼 있는데 USB-C로 바꿔줬으면 좋겠어요. 아, 그리고 하나 더 측정을 해야 되는데 소음! 소음은 이거 신형 불어내는 모드로 한번 90대? 그렇고 근데 이 친구는 네, 이 친구 80대 나오네요. 그리고 이 친구는 이제 풀파워 모드에서 당연히 이 친구가 모터 속도가 더 빠르게 돌기 때문에 더 시끄럽긴 하지만 뭐 이 정도 소음이야 크게 문제되는 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DR-7 이게 223g하고 290g짜리가 있는데 290g짜리가 2750원에 최저가로 팔고 있네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 하나가 얼마죠? 69,000원이니까 이거 뽕 뽑으려면 27,500원 10번 25개? 30개? 정도 쓸 동안에 이걸 계속 쓰면 더 뽕을 뽑는 거겠네요. 근데 이거 제품이 솔직히 그거 이상 사용을 할 수 있을 거고 훨씬 편리하게 이 친구는 충전해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압도적인 저는 우위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튼 그래요. 뭐 이거 말고도 구매한 제품들이 많은데 그거는 다음 영상들에서 계속 차근차근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그럼 여기까지. 오늘 영상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별로라면 싫어요 눌러주시고요. 난쟁이 여러분, 오늘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모두 안녕!